네, 첫 소식은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 급증 소식입니다. 숨 막히는 더위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나 봅니다. 밭일하던 농부, 공사장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요. 예,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금물입니다. 건강관리 요령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강원도의 한 옥수수밭. 농민들이 연신 땀을 흘리며 수확에 한창입니다. 이른 오전부터 작업을 해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날이 더우면은 낮에는 대낮에는 일을 못하죠. 하는 게 며칠 전에도 더위를 한번 먹어가지고 아주 한 3일 동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.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오래 있으면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실제로 최근 두 달 동안 신고된 온열 질환자를 살펴보면 더운 낮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. 특히 건설 현장이나 논밭 같은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올해 들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. 이 중 혼자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과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등 6명은 끝내 숨졌습니다. 온열 질환에 걸리면 갑자기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저하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.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. 전문가들은 충분한 휴식과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가급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라든지 좀 줄이시고 음료도 대부분이면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이 되는 음료를 드시는 게 커피라든가 그런 카페인 계통은 대부분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열사병 등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.